얘들아, 너네들 화날 때가 많지? 오늘은 나 진짜 화났어. 화난 거 같지? 자, 찾았다. 과주통 저기 있네. 빨리 가져 내려와야지. 별론 없지도 않잖아. 의자에 올라가 손을 쭉 뻗고 조심조심 일어나서 가까이 조금만 더. 으아! 과당! 흥! 어머나! 괜찮니? 머리 부딪혔구나. 많이 아프겠네. 엄마가 말했어요. 응, 엄마. 나 여기 아파요. 눈물도 났어요. 과저탕이 너무 높이 있잖아요. 아이 참, 양말이 자꾸 내려가네. 오, 바지도 불편해. 난 과자가 먹고 싶어요. 엄마 내려줘요. 나 머리 만지지 말라고요. 나 과자 먹을 거예요. 에이, 뚜껑도 안 열리잖아. 나빠 다 나쁘다고요. 으아! 소리 질러요. 으아! 으르렁거려요. 쿵, 쿵, 쾅, 쾅 바닥을 쳐요. 엄마 나 좀 봐요. 나 지금 진짜 화났어요. 화났다고요. 그래, 엄마도 알아. 내가 지금 진짜 화난 거 알아. 지만 그렇게 소리 지르고 바닥을 차고 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야. 대신 우리 10가지 세어볼까? 엄마가 말했어요. 자, 하나부터 시작해볼까? 하나, 그리고 둘, 그리고 셋. 너도 해봐. 응? 엄마랑 같이 세어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숨을 크게 들여 마시고. 야, 양말이 쑥 들어가네. 와, 바지도 하나도 안 불편해. 이제 과자 좀 먹어볼까? 조금씩 야금야금. 어떻게 먹느냐면 1, 2, 3 냠냠, 4, 5, 6 7, 8, 9 짜잔! 마지막 한 입 남았네. 내 과자가 없냐? 없냐? 사라졌잖아. 하지만 괜찮아. 나 하나, 엄마도 하나. 그러자 엄마가 말했어요. 우리 아가 사랑해. 나도 말했지요. 엄마, 사랑해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숨을 들이쉬면서 10가지 세다 보면은 마음이 가라앉고 화도 가라앉고 그리고 즐거운 마음이 돼. 알았지? 그러면 이제 우리 화내지 말자.